합니다만 이제 토론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그 토론 방식은 이렇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청중석에서도 그 질의하실 거라든가 있을 수 있겠지만 일단은 원칙적으로는 청중석에서 직접 이렇게 하시지는 않는 걸로 하고 만약에 꼭 질의하실 거라든가 이런 논점 같은 게 있으시면 진행 도와주시는 분들을 통해 가지고 메모로 저에게 전달되면 그걸 반영을 해서 제가 대신 질의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그 세 분 정말 귀한 첫 번째 유신 올 10월 17일 50주년의 첫 세미나 아주 귀한 중요한 어떤 논점의 발제가 이루어졌다고 생각이 됩니다. 국제정치적 환경 그리고 거기에 맞춘 어떤 그 국가건설 과업에 그래서 따로따로 떨어져 있는 주제 같기도 하지만 사실은 그 세 가지가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것들을 들으시면서 아마 그 청중석에 계신 분들도 다 느끼셨을 겁니다. 우리가 피할 수 없는, 우리가 좌지우지할 수 없는 국제정치 환경의 도전이 이렇게 엄습해 왔고 그리고 거기에 대응하는 어떤 유신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그와 함께 재성 교수님께서는 또 자주국방 방위산업 이 문제 사실은 이 논점 같은 경우에는 자주국방의 문제 또 방위산업 문제 방위성금 아마 다 기억을 하실 겁니다. 지리하게 느꼈었고 상투적으로 느꼈던 예전에 그 경험들 그 느낌들 기억은 하고 계실 줄 압니다. 그러나 얼마 전에 첫 번째 이제 토론 주제이고 질의 사항이기도 한데 얼마 전에 그 우크라이나 전쟁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과 관련해 가지고 그 시기 전후에 폴란드에 한국산 무기가 대거 수출되게 되었다고 그건 폴란드에서 요청이 있었다는 이야기 그리고 러시아에서 좀 묘한 기사가 있습니다. 러시아에서 북한 무기를 대거 수입하기로 했다. 근데 북한의 이제 그 이야기는 저는 이제 이렇게 실제 상황도 드러났지만 러시아가 한계 상황에 이런 거 재래식 무기에서는 한계 상황에 이르렀던 것들을 역설적으로 증명해 주는구나. 그리고 실제 지금 남북한의 이런 이제 그 방위산업이라고 할까요? 재래식 무기에서의 무장 상태라는 부분들은 비교를 하는 게 의미 없을 정도가 아닌가 이렇게 봅니다. 그 출발이 바로 그러니까 이 사실은 유신 시대에 이루어졌다라는 부분들은 그다지 지금 이야기가 되지 않는 이런 어떤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 그러니까 실제 이 방위산업이 어떻게 이렇게 성장해 나왔는지 그걸 조금 더 보완 설명을 해주는 게 큰 의미가 오늘의 현실에 미쳐서 있지 않을까 싶어서 먼저 재성 교수님께 그 요청을 좀 드립니다. 네. 뭐 상당히 사실은 제가 뭐 이쪽 분야의 전문가는 아닌데 이 과제를 부여하면서 제가 함께 공부를 좀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방위산업을 할 때 70년 8월 6일 날 대통령님께서 극비리 무기개발위원회라는 걸 설치를 했고 국방과학연구소라고 해서 ADD라는 거를 이제 창설을 했죠. 그러면서 그와 함께 M16 공장을 건설하라고 지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그 당시 우리 개인 확인은 6.25 전쟁에 대해서 아까 카빈 총하고 월남전에 갔을 때 미군이 공급했던 M1밖에 없었거든요. 이제 이거를 이제 좀 개인하게 소총, 아까도 말씀드린 기관총, 그래서 이 견인국산포, 박격포 이런 무기국산화에 주력을 했고, 나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미사일 개발에 착수를 했는데, 그 당시에 미국의 반대와 압력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에 이제 불하지 않고 중단 없이 백곰 미사일 개발을 지속해서 78년 9월 달에 국산화율 90%에 달하는 대한민국 최초의 유도탄을 개발했죠. 그때 당시에 백곰의 사거리는 180km였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이거를 아주 굉장히 자랑스럽게 생각한 박정희 정부는
대한민국의 세계 일곱 번째 미사일 개발국이 되었노라고 제네에 발표하고 국민들에게도 상당히 이제 자긍심을 심어주는 그런 계획이 됐고, 아까 또 좀 약간 말씀드린 건데, 이런 저 뭐랄까 이 개인 화계 같은 거를 아까 향토 예비군에게 먼저 제공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일반 개인 부대까지 이제 제공하는 그런 것을 했고, 그다음에 이제 한국 장군의 장비 현대화를 모색하면서 아까 율곡 사업을 했는데, 이 율곡 사업은 율곡이란 말이 들어가게 된 게 율곡의 10만 양병론을 기억하면서 자주 국방 정신을 되살리자는 그런 의지가 담겨 있었던 것으로 이렇게 평가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사업의 직접적 배경은 북한군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뒤처지는 군사력, 특히 공군력, 해군력을 만회하기 위한 목적에서 율곡 사업을 했다. 그리고 이 율곡 사업을 한 것은 미국이 한국군의 현대화 지원 계획을 공약을 미군 철수하면서 지원 약속은 했는데 그 실천이 좀 지체되고 있었다. 그래서 우리라도 먼저 시작해야 되겠다. 이렇게 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전략 증강 현대화, 장비 현대화 또 전력 증강 계획을 세우라고 이제 합참에 지시를 했고, 또 육해공군의 여러 가지 제안을 수렴해가지고 이제 최종 계획을 마련하게 되고, 그래서 74년에 이거를 이제 재가를 해서 율곡 사업의 그 실제 추진은 시작 개시는 74년부터 이제 81년 되고, 일찍에 1차 율곡 사업이고 2차, 3차까지 계속 또 그 외에도 후속 사업이 이어지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 당시에 이제 군별의 투자 규모로서는 육군은 43.3%, 해군은 15.8%, 공군은 22%, 통합 사업의 18.9% 등으로 이게 추진이 됐다는 걸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이제 또 다른 게 이제 아까 방위 산업인데, 자주 국방 일환으로 그 이제 방위 산업을 추정을 했는데, 이게 다 그 이 뭐랄까 ADD가 이제 주축이 돼서 하는 거고, 또 이것이 율곡 사업과도 또 직관적으로 관계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방위 산업 추진 의지 구상은 70년 10월, 1월 19일 날 국방부를 연두 순시한 자리에서 박 대통령이 처음 그 구상을 밝힌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대통령께서는 자주국방력의 배양을 위한 방위산업 육성과 국방과학 기술의 연구가 시급하다. 그리고 전담부서 설치하라고 이렇게 지시를 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 방위산업의 그 기반 구축을 위해서는 민간 업체의 산업 능력을 최대한 활용하되 군 연구기관이 중심이 되어서 사업을 관리한다. 그래서 군 연구기관이 중심이 되고 민간 산업체의 능력을 민간 업체의 산업을 최대한 활용하라는 그런 이제 전략. 그래서 군민이 이제 합동 또는 같이 이제 협력해서 이제 사업을 추진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이제 구상을 밝히게 됐고 이제 추진하게 됐다. 아까 뭐 했던 얘기들하고 이제 중복이 되는데, 대통령께서 이거에서 얼마나 큰 관심이 있었냐면은 이 말씀 하나 드립니다. 국방과학연구소를 72년부터 78년까지 12번이나 공식 방문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열의를 가지고 또 지휘를 하시고 또 감독도 하시고 또 예산 지원도 하시고 아주 열정을 갖고 이 사업에 애착을 갖고 총력을 기울였다. 뭐 그 말씀을 드리고 그 정도만 잠깐. 예, 감사합니다. 거기서 이제 덧붙여서 그런 이제 방위 산업 그 중화공업과도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고, 사실은 또 방위 산업은 단순히 중화공업 대기업뿐만 아니라 민수산업도 중소기업 이런 연관구조하고도 다 긴밀하게 연관되어 있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제 그 문제. 그런데 그런 굉장히 중요한 문제, 그리고 덧붙여서 경부고속도로, 그리고 그때 이제 산업화 전반에 대해서
당시에도 다 기억을 하시겠지만 야당은 줄기차게 반대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토론 논점이기도 하고 계속 논쟁이 될 것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발전국가 이제 그 개념을 어떻게 그게 찬반이 어떻게 되든가 간에 발전국가의 권위주의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해석하는 것들은 입장에 따라서 차이가 좀 있겠습니다만 근데 저는 어떤 만약에 그게 조금 민주적 원칙에서 어긋나고 불편한 이런 지점이 있었다라면은 여기에서 정말 간과할 수가 없는 게 고속도로에 대해서 아까 김세종 교수님께서도 발표를 하시고 하면서 언급을 하셨지만 그리고 방위산업의 중요성 성과 다 마찬가지인데 경부고속도로 그리고 중화공업발전 뭐 포항제철 말할 것 없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야당은 줄기차게 반대를 했었습니다 당시에. 즉 다시 말해서 발전이라는 국가 건설이라는 과제가 있었는데 거기에 그야말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결국에는 저발전으로 귀결될 수밖에 없는 주장을 하면서 반대를 계속해 왔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발전국가의 그러니까 강한 발전국가의 강력한 권위주의 체제라는 부분에 대해서 이 부분들에서 절대로 근데 거의 거론이 안 되는 게 저는 이런 논점을 제기하고 싶은데 당시 야당이 책임이 있지 않느냐. 왜 그러니까 집권당의 그러니까 그리고 박정희 대통령의 뭐 권력 의지라든가 집권당 이런 식의 문제로만 가느냐. 정반대로 도저히 일반적인 어떤 그러니까 민주적인 이런 부분들을 지켜나갈 수 없는 무책임하고 무능력하고 비전도 없고 그리고 자칫했으면은 주저앉을지도 모르는 주장을 해대고 하는 그 야당들에게는 그 책임을 물을 수 없는가. 그런 문제 제기를 하고 싶습니다. 김세준 교수님께 여쭤보고 싶습니다. 예. 유신 체제가 일단 도입된다면은 뭐 국회의원 3분의 1이 대통령이 지명을 하는 판이기 때문에 국회에서 뭐 야당이 뭐 반대를 할 수도 뭐 해봐야 의미가 없고 이제 그래서 그 후에는 사실 뭐 야당이 무슨 정책적인 걸 가지고 왈가왈부를 그럴 스픽 공간이 없었어요. 없었는데 이제 그 전에 여기서 우리가 이제 핵심적으로 좀 따져봐야 되는 게 김대중 대통령의 대중경제론이라고 하는 거. 그걸 이제 그 양반은 나름대로 근데 야당의 대중경제론은 김대중 대통령 때 나온 게 아닙니다. 그게 굉장히 이르게 64년이 유진호 당수가가 먼저 그 얘기를 꺼내고 그래가지고 이제 이 대중경제론이라는 게 이제 나오는데 지가 뭐 거기에서 지금 아주 그 테크니컬한 것까지 잘 알지는 못합니다. 이게 그냥 크게 보면은 어떤 분배와 평등과 뭐 대중 경제에 대한 대중적 참여 뭐 그래가지고 이게 이제 그 이 대중 경제론의 그 오리지널한 그 아이디어와 저자가 누구냐를 이제 박현채라고 하는 얘기가 유력하게 나오죠. 박현채 씨는 이제 일찍 빨치산을 하다가 완전히 좌파 경제학자인데 이제 이분의 그 아이디어고 그러니까 크게 봐서 좌파적인 우리가 뭐 그걸 공산당이라기보다는 이제 우리가 박 대통령이 대기업을 키우고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다 못 맞다는 거죠. 그리고 그 대중경제는 또 농촌을 먼저 키워야 된다는 뭐 또 이런 그 사실 농촌인과 대다수였으니까. 그냥 상식적으로 들으면 굉장히 그럴듯한 것도 있는데 이제 현실적으로 우리가 경제 부가가치를 높이고 발전시키려면 농촌에 위주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현실적인 그런 실사구시적인 이론이라기보다는 뭐 좀 이념적이고 뭐 좌파적인 어떤 그런 이념이 바탕이 된 논리였기 때문에 이제 박 대통령이 보기엔 뭐 사실 이게 이제 황당무계한 것이었었고 근데 유신 이후에는 뭐 그것이 그렇게 그런 쟁점들 가지고 이제 뭐 옳고 그런 형편은 못했고 그것이 이제 뭐 나름대로 중화공업을 일관되게 뭐 상당히 뭐 어떤 면에서 무리가 있을 정도로 정책금융의 당시 80%가 중화업으로 들어가고 그 밤에 경공업 쪽이 좀 소홀이 된다든지 뭐 이런 또 부작용도 있었습니다만은 박 대통령이 하여튼 이렇게 그냥 화끈하게 짧은 시간에 뭘 달성한다고 하는 그런
나름대로 어떤 전략적 마인드라고 그럴까? 그게 발휘될 수 있었던 거죠. 네. 맞습니다. 예. 예, 감사합니다. 그래서 당시 실제로 이제 질문 사항들도 그 연관된 그대로는 아니지만 다 관련이 되니까 나중에 종합적으로 또 한번 다시 예, 청주소에서 받은 질문 포함해서 질문을 드리기도. 그 다음에 이충구 박사님께 이제 가정 중면 사실은 이제 이게 전체의 기조 발제일 수 있는 어떤 그렇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논문에서도 언급을 하시고 발제에서도 말씀을 하셨듯이 한국은 어쩔 수 없이 우리가 한국을 그 세계를 좌지우지하는 이런 나라는 아니기 때문에 국제 정치를 조금 더 컨트롤을 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 일단 더 현실적으로 적응을 하는 게 이렇게 맞다라는 지적들이 사실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 엄청난 도전이 다가온 것은 사실상 6.25 전쟁만큼의 그런 어떤 긴장, 그리고 박정희 대통령 시대 보면은 1.1 사태도 그렇고 문세광 암살음모 그 시도, 그때 유경수 여사께서 돌아가시게 됐죠. 그런 어떤 그 전쟁 행위였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그런 일이 진행되고 있었는데 닉슨 독트린과 관련해서 오늘날까지도 이 문제들은 조금씩 조금씩 계속 그 논점이 되고 완전히 정리는 안 된 것 같은 이런 문제가 있는데 키신저 특히 닉슨 구상은 동시에 키신저 구상이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회복된 세계에서 이야기를 할 때 보면은 5대 강국의 예전에 그러니까 논문에서도 박사님께서 언급을 하셨지만 나폴레옹 전쟁 이후에 중부 유럽에서의 중유럽적 어떤 그 구상의 어떤 경험에 기초한 그런 상당히 이제 통찰력도 있고 일리가 있는 대목도 있지만 지금 오늘날의 현실에 비추어 볼 때 아쉬움이 있는 것은 이데올로기 이념 체제 대립 대결의 문제 그러니까 전체주의 체제와 지금 현재 지금 더욱더 긴박해지고 있는 자유민주 체제와 전체주의 체제의 대결 대립 구조 이 문제가 빠져가 있지 않느냐라는 그리고 그때 이제 미중 수교 문제 같은 경우에서도 당시 이제 중국의 변화를 중공의 말하자면 세련된 현대적인 중국으로의 변화 발전을 기대했지만 오늘날 중국이 보여주고 있는 모습은 전혀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문제와 관련해서 그래서 전체 이 책 제목도 그렇습니다만 유신이 단순히 옛날 이야기가 아니라 그때 그리고 오늘입니다. 예전의 이야기이기도 오늘의 문제와 연결된 문제인데 그것과 관련해서 조금 가르침 주시는 말씀. 예. 뭐 가르침이라기보다도 그러니까 이제 문자를 쓰면 말이죠. 1953년 한국전쟁 끝난 다음에서부터 이제 10월 유신 있을 무렵까지는 국제정치가 완전히 두 개로 쪼개져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 편, 소련 편 이렇게 쪼개져 있어가지고 미국 편에는 아무리 작은 나라라 할지라도 소련이 건드리면 미국 와서 도와주는 구조였습니다. 그래서 그때가 참 그래서 영어로는 타이트 바이폴라 시스템이라고 그러는데 양극체제가 탄탄했다. 그러니까 그 조그만 나라들이 뭐 미국 편이든 소련 편이든 어느 편에 있으면은 옆에 있는 나라가 와서 건드리면은 우리가 맞으면 미국이 도와주고 북한이 맞으면 소련이 도와주고 이런 체제였기 때문에 큰 싸움이 날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그 뭐 이렇게 표현하는 게 말이 많은지 모르지만 어른들이 화해를 한 거라. 근데 애들끼리는 화해가 안 된 상황이에요. 미국하고 중국이 이제 싸우지 말자고 그랬는데 이제까지 우리는 야 미국 너 북한이 나 때리면 네가 나 도와주게 되는데 이제 안 싸우겠다는 거 어른들끼리 이런 거 황당한 상황이 되는 겁니다. 지금 만약 우리가 미국이 손 떼고 나가면 우리가 지금 중국하고서 당장 싸울 가능성이 훨씬 높아지는 거죠. 지금 미국 때문에 중국이 그랬습니다. 얼마 전에 그 사드 문제 때문에 우리나라 대사가 가서 설명할 테니까 좀 들어주죠. 그때 들을 필요 없어. 미국만 나가봐라 그랬습니다. 근데 바로 그런 상황이 그때 왔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애들끼리는 아직도 싸움이 고도로 긴장돼 있는데 그리고 우리한테는 북한이 더 센 아이였는데 우리를 북한이 건드리면 막아주겠다는 미국이 저쪽 뒤에 있는 놈하고는 안 싸우겠다. 이런 그 아주 웃기는 상황이 그때 이제 도래된 것이고 박정희 대통령이 자주 국방을 한다고 그랬는데
박정희 대통령보다 미국의 소중함을 아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이 그 유신을 한 다음에 카터가 1976년에 이제 선거전을 하는데 밑도 끝도 없이 주한미군 철수입니다. 주한미군 철수인데 왜 철수하냐 물어보니까 미국 역사상 가장 바보 같은 대통령인데 그렇게 대답을 하면 안 되죠. 야, 박정희가 독재하기 때문이야. 나는 독재국가를 지원할 수 없어. 그게 이제 카터의 주한미군 철군 정책입니다. 그래서 이 박정희 대통령이 야, 워싱턴 앞에 30km밖에 소련군이 와 있으면 너는 이렇게 안 하겠니라고 오히려 욕설을 합니다. 내가 그런 것만 막무가내로. 그래서 박정희가 이 카터가 이제 서울을 방문할 때 그때 그 자기 대통령 그 청와대에 있는 사람들과 같이 심지어는 연습됐습니다. 내가 카터가 앉으면은 이렇게 이렇게 얘기할 거야. 그래가지고 카터 행세하는 사람도 놔두고 자기가 막 설명을 막 하는 거예요. 그 연습을 다 하고서 카터가 들어앉자마자 근데 카터는 그때 이제 자기가 한국을 방문하면서 아주 우리를 모욕했습니다. 김포공항에 비행기가 내린 다음에 그 뭐 보통 미국 대통령이 우리를 대접해 줄 때는 하얏 호텔 가서 자는 겁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근데 이사단으로 가서 미군 장병들이 있는 데서 그 자기 땅 한국 땅 안 밝혔다는 그런 식으로 그렇게 모욕을 줬는데 그러면서 부하들한테 그랬습니다. 절대로 박정희가 주한미군 얘기를 꺼내지 못하게 하라. 그런데 둘이 앉자마자 박정희 대통령이 한 시간 동안 네가 드러나마나 주한미군 나가면 안 된다고 막 연설을 하는 겁니다.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이래서 안 되고 다 안 되고. 그 카터가 말이죠. 듣다가 화가 나니까 종이 꺼내가지고 만화 그리고 있었어요. 만화 그리고 있었습니다. 그 장면을 본 글라이스턴 대사가 자기는 외교관을 오랫동안 하면서 그 대통령들끼리 서로 티격태격 거는걸 많이 봤지만은 이처럼 주먹으로 때릴 정도까지 때리겠다고 할 직전까지 갔다는 거예요. 이렇게 그 험악한 상황은 평생 본 일이 없다. 결국은 이제 그 카터가 너무나 화가 나갖고 청와대에 나와서 여기 독수궁 앞에 있는 미국 대사관 관제에 와가지고 막 씩씩거리는 거예요. 니네들 말이야. 박정희가 주한미군 얘기 꺼내지 못하게 막으라고 신신당부했는데 이게 뭐야 그러면서 막 화를 내니까 그때 미국 대사관 직원 한 사람이 당신 잘못입니다 라고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그 정도로 그냥 미국이고 뭐고 그러니까 뭐 노골적으로 덤벼든 거죠. 마지막 편에는 이렇게 얘기한 적도 있습니다. 미국 갈 거야? 다 가라고 그래. 박정희 대통령이 다 가라고 그래 그랬습니다. 그 가라고 그래는 말에 미국이 쫄은 거예요. 뭐냐면 핵무기 만들겠다는 걸로 알고 한국의 핵무기를 만든다는 것은 일본의 핵무장하고 즉각 연결되는 겁니다. 일본이 핵무장 되면 일본은 미국하고 친구 안 합니다. 그 물어봤을 때 같이 전쟁한 놈 아니에요. 이런 식으로 동아시아가 다 망가지는데 박정희가 그렇게 위협을 해가지고 이제 미국을 붙들어 놓은 것이죠. 그래서 그 박정희 대통령의 자주국방은 저희 국방부에서 자주국방에 그 박정희 대통령이 쓴 글자인데 우리가 힘이 제대로 돼야지 저놈들이 우리를 도와줄 수 있답니다. 너 나가. 뭐 우리나라 좌파 정부는 미군 나가면 우리 힘으로 한다고 그래가지고 여러분 데이터 보면은 좌파 정부들이 항상 군사비가 많아요. 그러면서 우리 봐라 우리가 이렇게 국가안보에 애쓰지 않았냐 그러는데 박정희는 미군을 붙들어 놓는 한도 내에서 우리 자주국방을 얘기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사람이 그 탁월한 측면이 있고 그리고 박정희 대통령의 그 국가안보 정책을 보면은 보통 사람들은 군사력부터 먼저 기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경제력부터 기른 겁니다. 경제력. 그러니까 장군 출신답지 않게 경제력이 커야 이 나라가 사는 거야 라는 그런 군인으로서는 약간 놀라운 거예요. 지금 우리 민간인 학자들이 보면은 북한은 강병 부국하다가 망한 나라입니다. 우리는 부국 강병에서 성공한 거예요. 그게 이제 박정희하고 이제 김일성이의 국가안보 전략이 다른 거죠. 발전 전략이 다르고. 그런 면에서 박정희 대통령이 그 선견지명을 가진 사람이었고, 경제발전을 해가지고 78년인가 죽기 얼마 전이에요. 경제가 이제 북한을 완벽하게 앞선 다음에 이제 게임 끝났다 할 때 덤벼라고 그런 겁니다. 너 덤벼. 야, 김일성이 총이든 칼이든 가지고 덤벼라고. 뭐 결국은 이제 뭐 지금은 뭐 우리가 북한한테 능히 북한 정도는 상대도 안 되죠. 이런 상황이 됐는데 그래서 그 박정희 대통령의 그 몇 가지 관점들이 상당히 선견지면적 관점을 가지고 있었다.
라고 얘기할 수 있, 예인부할 수 있습니다. 공안에서 예, 예. 대한민국이 건국된 48년부터 현재 2022년까지 74년을 거치면서 우리는 여러분 다 아시는 얘기지만 냉전 시대하고 탈냉전 시대 그리고 신냉전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럼 냉전 시대란 게 뭐냐? 저는 박 대통령의 유신도 냉전의 한복판에서 성립된 체제인데 냉전이라고 하는 건 국제관계의 결정요인에 있어서 국가 간에 있어서 친구, 적, 우적을 결정하는 요인은 이념이었습니다. 이념이 동질이 자유민주주의면 친구고 그 다음에 공산주의 혹은 그 전당의 사회주의를 지향하면 그건 적이고 적성국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이념 때문에 같은 민족이도 쪼개져서 분단으로 가기도 하고 또 여러 민족이 강제 통합되게 됐어요. 그러니까 구소련 같은 경우에는 뭐 회교도도 들고 뭐 아제르바이잔에 저쪽 있잖아요. 그 다음 발트상국 이런 다른 민족들이 이념의 그 어떤 분례랄까 그에서 강제 통합이 됐단 말이죠. 그래서 어쨌든 그런 체제에서는 뭐냐 이 냉전 체제에서는 국가의 안보 생존이기 중요하니까 그거 부족하면은 동맹을 찾고 안보 논리가 우선하고 그리고 동맹을 찾았다. 그리고 이념이 같으면 형제고 친구고 우방이 되고. 근데 아무리 같은 민족이라도 이념이 다르면 적이 되고 분단되고 이념들이 대결을 했던 체제들.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그러면 어디냐? 자유민주지향인 미국, 영국, 프랑스, 서방세계의 자유의 편 혹은 시장의 편, 개방의 편, 민주의 편 이쪽과 손을 잡았단 말이에요. 그게 올바른 선택이었고 그 기초는 박정희 대통령이 아니라 이승만 대통령이 건국하면서 체제 가치를 국민들을 잘 선택해서 함께 가고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를 선택한 그 기초에 한미동맹을 만들었단 말이죠. 그래서 한미동맹 53년이지만 6.25 전쟁 때 참전한 16개국 보면은 다 뭐냐 미국, 영국, 프랑스, 뭐 호주, 뉴질랜드, 캐나다 여기 보면은요 이번에 최근에 엘리자베스 여왕 돌아가셨는데 영연방 국가들이 많았어요. 미국과 미국도 뭐 앵글로색슨의 기초 나라를 세우고 이제 다민족 국가가 됐지만은 그쪽 편이 됐어요. 그래서 우리는 한미동맹이 53년에 이어서 한미동맹이 있지만 저는 어떤 얘기를 하면은 거기 영국, 프랑스, 호주, 뉴질랜드, 미국 하면은 이게 파이브 아이즈라고 그래가지고 정보동맹, 에슐론이라고 이름의 정보동맹을 맺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나머지 국가들을 하고 간접동맹을 맺고 있고 또 아주 그 강한 친한 우방국들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뭐랄까 개방 경제를 하고 계속해서 발전하고 또 안보적인 그런 이익들을 챙겨왔고 그래서 오늘날 대한민국 발전했는데 탈냉전 시대라는 게 결국 뭡니까? 이념이 퇴조하니까 이 민족의 논리가 분출을 해가지고 결국은 이념에서 분단됐던 동서독이 통일되고 남북이면도 통일되고 이런 식인 거지. 이념의 위폐가 벗겨나니까 소련도 무너져서 15개 구성으로 쪼개지고 민족 논리. 그러니까 이 민족의 논리가 분출했는데 이 우리 유신 시대 때는 안보 논리, 동맹 논리가 민족 논리 우선에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그 당시에 국가 발전의 토대를 만들고 자주 국방도 하고 국가 발전의 기초를 만들고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이 유신 체제에서는 국가 발전 안보를 위해서 인권이나 민주화에 대해서는 진전은 좀 지체되고 익스큐즈를 했는데 그 익스큐즈가 그 당시에는 받아들였다 많은 거예요. 우리가 지금 조국 근대화도 하고 먹고 살고 말이죠. 근데 이게 이제 탈냉전제고 이념이 퇴조하니까 더 이상 이제 인권이니 뭐 민주화를 좀 제한을 하면 할 수 없는 그런 시대에 도입했다 이거죠. 어찌됐든 저는 그 시대 상황을 박 대통령이 잘 선택해서 한일국교 정상화, 월남전 파병, 종합건설 또 뭐 몇 가지 아이디, 그 다음에 또 경고수도라 이 4대 북측 사업을 잘 해서 결국 오늘 대한민국의 발전에 초석을 맺을 수 있고 1960년에 예, 우리나라의 1인당 GDP가 제 기억으로는 80불? 1도 채 되지 않았던 시절인데 1980년에 대통령 돌아간 그 다음에 우리나라가 1700불인가? 1800불쯤 됐어요. 그래서 이게 80불도 안 되는 1700불 되는데
이것이 테이크오프, 도약, 비약의 테이크, 당시 개발도상국을 테이크오프 칸츄리라는 말을 썼잖아요. 월터 리프만인가 뭐 누군가 그랬던 것 같은데. 로스트. 아, 로스트인가요? 아, 이건 저기 뭐야. 그래서 박 대통령이 바로 이런 대한민국의 도약 발전에 있어서의 어떤 기관체 역할을 했다. 저는 뭐 그 말씀을 드리고, 우리가 지금 탈냉전, 그 다음 신냉전 시대에도 이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침공하는 이 침략 전쟁을 일으키고, 그 다음에 무차별 민간인도 무고하게 살상하고 행복의 위협을 하고 인류를 지금 위협하고 유엔이 갖고 온 70년 이상의 그 질서를 지금 위협하고 있단 말이죠. 우리는 그 편에 설 수가 없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한미동맹의 중요성을 우리는 다 인식하고 있는데 자라는 세대 젊은이들은 잘 모른다 이거지. 좌파들이 자꾸 교육하고 논하니까. 그래서 우리의 그 후대들에 대한 올바른 안보관, 대북관, 통일관을 고치하고 관련된 것이 우리의 시대적 과제다. 그 점을 말씀드리고 제가 부연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충분. 여기 약간 부연을 좀 하려고. 예. 그 10월 유신을 미국이 지지한 겁니다. 1972년에 지금 미국이 이제 중국하고 화해를 하면서 월남에서 군 빼면서 한국에서 7사단 나가면서 이게 흔들흔들해서는 안 되겠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이 나라가 딴따내야지 이 동네에서 전쟁 안 된다고 생각해가지고 그래서 10월 유신을 잠정적으로 승인하는 겁니다. 그리고 한국만 딴따내지면 안 돼요. 이제 둘이 북한하고 남한하고 전쟁 일어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그 공산 진영은 북한도 탄탄하게 만들어 놓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10월 유신 그 헌법 아주 뭐 강력한 헌법이 나올 때 1972년에는 북한의 사회주의 헌법이라는 것이 아주 김일성의 권력을 초강력하게 만들어 놓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강대국들 생각에는 이 한국하고 북한이 서로 흐물흐물하다가 싸움하는 것보다는 둘 다 단단해져 가지고 자기네들이 뒤를 안 봐주더라도 안 싸우는 체제로 바꿔놓는 것이 낫겠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뭐 지금 이제 대한민국이 그 자체 군역이 커졌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그 뭐 문자를 쓰면은 약한 나라들은 페니트레이티브 시스템, 그러니까 그냥 바깥에 물이 막 숭숭숭 다 통과하는 거예요. 바로 우리가 유신할 때는 우리나라가 국제 체제에 의해서 엄청나게 영향을 많이 받을 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힘으로 뭘 어쩔 수가 없을 때예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 대응하는 거로 10월 유신이 나왔다는 거는 뭐 그 당시에 어쩔 수 없는 일이 될 수도 있다고 보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국내 정치적으로는 야 너가 권력을 강화시키는 거 아니야? 국회의원을 3분의 1이나 네 손으로 뽑고 그 비난을 받을 수 있지만은 국제 정치적으로 국가의 힘을 결집시키고 이러는 데는 뭐 방법이 없었다는 거죠. 우리가 그 월남 전쟁할 때 지금 뭐 여러분들 저 군대 가가지고 애만 총 들고서 한번 훈련받은 사람도 있을 겁니다. 이거 우리 총이 아니에요. 얼마나 큽니까? 이거 무겁고 2차 대전 때 미군이 쓰던 총인데 그거를 그 M16으로 바꾸는데 이 중화학공법 일으키기 전에 그 월남에서 다 훔쳐왔습니다. 훔쳐온 거예요. 그 월남에 이제 군대가 이제 오면 가야는데 그 미군이 한국군이 왔으니까 미군 총을 주지 않습니까? 그럼 그때 최명신 장군이 그걸 전부 기름종에다 싸가지고 한국으로 다 보냅니다. 그리고 다 잃어버렸다고 그러면 미국이 알면서 또 줍니다. 그래가지고 와서 한국군이 먼저 이제 정규군은 그 M16을 가지게 되고 그 카빈이라든가 M1총은 예비군으로 돌리게 되고 그러면서 그때 그 얘기를 들어보면 그 미국 장군이 그럽니다. 우리나라 그 최명신 장군 보고 최명신은 내가 총 다 잃어버렸다 그러면 웃으면서 이 신사도둑놈 젠틀맨 스이브라고 그러면서 이거 신사도둑놈일세 그러면서 총을 또 주고 그랬다는 일화가 있는데 그 당시에 이제 우리가 거꾸로 그 옛날 이야기를 보면은 참 그 열심히 살던 사람들이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우리는 뭐 그냥 먹물들이니까 뭐 안 돼가지고 뭐 민주주의를 해야지. 내도 뭐 언제 어렸을 때 그렇게 썼습니다. 얼음덩어리를 이기는 것은 촛불이다 그랬는데 얼음을 어떻게 촛불이 이깁니까? 지금 생각해보니까 횃불쯤 되면 혹시 몰라도. 그게 이제 뭐 민주주의가 독재를 이길 수 있다라고 했는데 그건 뭐 낭만적인 얘기고 그때 4대국이 보장해주면 될 줄 알았죠. 그런 보장이 지금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그러니까 뭐 우리가 지금 역사를 평가하는 작업을 하는데 아직도 아마 너무 이를지도 모릅니다. 솔직히 우리 뭐 다 박정희랑 맞짱 뜨면서 살았던 사람이고 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좀 더 지난 다음에 그런데 지금 러시아 자료 나오고 북한 자료 나오고 중국 자료 나오면은 국제 정치 자료도 나오면은 앞으로 아마 박정희 대통령이 한 일은 올바른 일이었다라고 이제 판정받을 가능성이 더 높아지리라고 봅니다. 네. 예. 시간이 지금 간단하게 하나 말씀드리겠는데요. 그 재밌는 여론조사 결과가 있어요. 예, 이게 동아일보에서 보도한 건데 이 논문에 이게 이제 인용이 돼 있는데요. 유신 체제가 중화학공업에 도움이 됐느냐 안 됐느냐 그런 일반 여론조사가 있는데 굉장히 놀라운 67.6%가 도움이 됐다는 게 일반 여론조사의 결과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 흥미있는 게 민주화에 기여한 가장 큰 요인이 뭐냐 이게 이제 한국정당학회에서 조사한 결과인데 여기 보면 이제 뭐 경제발전 그 다음에 뭐 저 운동권의 투쟁 뭐 야당의 무슨 뭐 반대 뭐 이렇게 이제 항목들이 쭉 있는데 가장 많은 그 비율을 차지한 게 경제발전이 민주화의 가장 첫 번째가 하는 그 변수다라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거 한국정당학회에서 온 건데 이게 아마 거의 50%까지 가까이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운동권과 야당을 다 합쳐서 아마 30%가 되든가 이렇게 이게 2000년대 초반에 나온 여론조사 결과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여기 지금 다 좋은 말씀 하셨습니다만 산업화라는 거 박정희 시대에 이루어진 산업화를 뭐 그냥 이걸 좀 더 거시적으로 한번 그 의미가 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우리 인류사를 아주 거시적으로 볼 때 이제 두 번의 변곡점이 있는 것으로 되게 인정을 합니다. 첫 번째는 이제 우리가 수렵 수렵 사회 살지 않았습니까? 애초에 사냥꾼으로 살다가 이 농경 사회가 시작되면서 정착을 하게 되죠. 그러면서 이제 인간 사회라는 게 형성이 되고 뭐 거기서 정치도 나오고 축적도 나오고 하면서 이제 농경 사회가 나오는데 그렇게 정착 사회로 간 게 가장 큰 첫 번째 변곡점이고 인류 역사를 변화시킨 그 다음에 두 번째 변곡점이 산업혁명입니다. 산업혁명까지는 사실 뭐 잘난 나라 문화할 거 없이 다 땅에서 농사 짓고 인간 평균 연령이 30대 초반에 있었어요. 구석기 시대가 더 높았다는 학설이 있어요. 왜냐하면 고기를 많이 먹고 오히려 동서 고금 할 거 없이 다 30대 초반이 산업혁명 때까지 인간 수명 평균 수명이에요. 전 세계적으로. 그러다가 오늘날 우리가 지금 수명이 어떻게 됩니까? 3배 뭐 100세 시대가 되고 그 다음에 산업혁명이라는 건 단순한 경제적으로 뭐 먹고 사는 거 있죠. 어떤 그 우생의 문제가 아니라 정치적, 사회적, 문화적 총체적인 변화를 갖고 오는 가장 큰 동력이 산업혁명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박정희 시대, 우리는 비로소 60년대에 본격적으로 산업혁명에 참여를 하는 거죠. 그래서 박 대통령 시절을 거치면서 뭐 이제 그게 전두환 시대까지 듣는 분들이 제가 보니까 있어요. 이제 그때가 뭐 여러 가지 면에서 그야말로 산업사회로서의 면모를 갖춘다고 하는 건데 뭐니 뭐니 해도 그 기반과 축적은 박 대통령 시절에 이루어진 거죠. 이 의미라고 하는 것은 무슨 그런 뭐 이것저것 무슨 우리가 사소한 걸 떠나서 그런 인류사적인 면에서 볼 때에도 엄청난 의미가 있는 시대였다고 하는 거를 저는 강조하고 싶습니다. 예. 아, 시간이 많지 않아서 마무리를 설 지어 나가야 될 타이밍인데요. 질문이 들어온 부분들이 뭐 이런 건 있습니다. 유신의 개념을 후손들에게 어떻게 설명해 줘야 하나요? 아,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질문일 것 같습니다.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조금 정밀하게 하는 답은 두 번째 세미나에서 조금 더
정식으로 정리하는 부분, 특히 이제 개념과 또 원 개념에 대한 부분 정리하는 것은 그렇게 넘기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10월 29일 토요일 오후 2시에 박정희 대통령 기념관 박정희 홀에서 두 번째 세미나를 개최를 하게 됩니다. 유신, 그러니까 카테고리로 보면은, 범주로 보면은 이제 국내 정치적, 근데 단순히 국내 정치라기보다도 정치학적 측면에서 단순히 이제 국제정치적인 조건이라든가 이런 게 아니라 근본적인 어떤 개념의 문제를 따져보는 기회가 되겠습니다. 그때 이 여기에 대한 답변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질문도 들어왔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발전국과 권위주 이런 부분과 관련해 가지고 오늘날에 이제 자유민주 체제에 우리가 지금은 이제 그렇게 살고 있는데 말하자면 권위주의적 이념과 가치가 자유민주국가 운영에 수용될 수 있느냐 이런 질문. 근데 요거는 이제 그 질문하신 의도는 이제 정확하게 알겠습니다만 이제 권위주의적 이념과 가치는 아니었죠. 이제 권위주의적인 어떤 이제 그 행동 양식, 정치 행동 양식이라든가 오히려 이렇게 될 것 같은데요. 근데 그런 부분들이 이제 어떤가 이런 어떤 질문을 주셨는데 이 또한 그러니까 29일 날 다루게 되는 주제와도 관련이 될 것 같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이 책의 순서로 보면은 오늘 이제 김세준 교수님께서 발제하신 그 내용이 두 번째 세미나에서의 일종의 또 기조 발제가 되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이어져 들어가는. 그래서 이런 강한 발전 국가의 권위주의적인 어떤 정치적인 어떤 행동 양식 부분들이 이제 어떻게 따져져야 되는가 이런 부분들. 그러니까 이제 아까 김세준 교수님께서 서울상대 교수님 그 경부고속도로 전원 반대. 그래서 새삼 아 그런 일이 있었구나 생각이 드는데 아 참 그분들 거기에 대해서 사과를 했었나요? 사과 없지. 예, 그러니까 좀 예, 그래서 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정말로 진심으로 거기에 대해서 확실한 어떤 그런 게 있다 그러면 사과를 하든가 아니면은 그렇지 않더라면은 경부고속도로를 안 다녀야 되겠죠. 그렇죠? 그래야 맞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상대를 하면서 이제 그 개발을 또 정치를 이끌어 나가야 됐던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박정희 대통령의 정말 엄청난 고통도 아니었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이게 시간이 지금 안 남았지만 꼭 한번 짚어야 될 대목들이 아마 있는 것 같아가지고요. 그러니까 이제 김세준 교수님께서 아까 말씀하셨던 한일회담 관련해가지고 그 다른 분의 어떤 논문 속에서도 조금 나옵니다만 분명히 초창기에는 박정희 대통령께서 열심히 대화를 했다라는 거죠. 학생들과도 야당과도. 근데 한일회담을 거쳐나가면서 중앙정보부가 강화되어 들어갔다. 저는 그러니까 이후에 점점 그러니까 야당과의 대화도 이렇게 굉장히 약화되어 들어가고 또 박정희 대통령 통치행 때 강화되어 들어가는 부분에서 야당들의 문제점 플러스 좌익들의 어떤 거 바로라는 부분을 뺄 수가 없는 문제가 아니었나. 그러니까 6.3 사태 때 사실은 그 배후에 있었던 그 서울대 민족주의 비교연구회가 이제 사건이 그 조작이라고 하는데 조작 아닙니다. 그건 알고 있는 사람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연공 조작 이런 거 아니고 분명히 이제 좌익 어떤 이런 거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김세준 교수님께 한번 여쭤보는 걸로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예. 제가 15초만 예. 지금 이제 한일회담 반대가 거세게 올라올 때 박 대통령이 지금 유화적으로 나왔어요. 그래서 예. 대화를 통해서 뭔가 그 합의점을 찾으려고 이제 민주적인 그 어떤 조건을 하셨었죠. 그런데 이제 이게 대화로 도저히 안 되기 때문에 결국 이제 강경책으로 나간 거고 그다음에 그 육삼 그 거기 그 주요 인물 중에 하나가 그 인터뷰를 한 게 있던데 그 김 어떤 분이 그 육삼 세제 그분이 이제 그런 자익적인 그 요소들이 흘러들어 있었다는 증언을 하신 그
그 무슨 인터뷰가 있습니다. 제가 본 기억이 있는데 그 박 대통령 시절에 주요 인사들 인터뷰한 그 책자가 있는데 거기에 그런 것이 있었죠.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하나 재밌는 게 그나마 이런 게 있었어요. 이 저 군정 시절에 이제 아까 발전국가를 공고화하기 위한 여러 가지 조치가 취해주는데 이제 그 중에 하나가 제가 CIA 얘기를 했습니다만 또 하나가 뭐냐면은 그 이공화국 시절에 굉장히 혼란스러웠지 않았습니까? 통일운동이 번창하고 학생들이 북으로 남으로 왔다 갔다 오고 노동운동도 그때 굉장히 활성화되고 좌파 그 수면 아래 있던 50년대 분들이 이제 나와서 했을 때 군정 시절에 이분들을 사실 공론회장에서 배제했죠. 다 구속시키고 해가지고 이분들이 이제 60년대 이후엔 공식적인 활동을 못하게 제어가 됩니다. 대표적인 분들이. 이것도 사실은 발전국가 진행에 상당히 큰 그 적극적 공연을 하는 건데 이제 남미 같은 경우에 보면은 남미의 발전국가가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런 좌익이 항상 발걸음을 했다는 거가 이제 그 정식 연구에도 나오고 있죠. 그래서 그나마 이제 그 주요 핵심 멤버들이 상당히 그 배제가 됐었는데 이제 또 나머지 분들이 또 나름대로 수면하에서 또 활동을 하셨었고 이제 그분들 나름대로 역할을 하신 거죠. 예, 감사합니다. 시간이 많아서 짧게 그 예, 죄송 교수님. 예. 그럼 2022년 내 그 관점이랄까 가치 기준 갖고 유신 체제를 재단하는 것은 상당한 좀 오류를 범할 수 있다. 왜 그러냐? 70년대 초기에 한반도를 둘러서 500km 내의 국가 중에 자유민주주의 국가, 미국식의 선진적인 자유민주주의가 없었습니다. 북한의 공산독재 국가 있죠. 중국의 모택동의 독재가 있었죠. 공산독재. 장개석도 권위주의 독재였습니다. 필리핀도 독재고, 일본의 자민당 체제, 그러니까 자유민주주의라기보다는 권위주의라고 말했죠. 자유민주주의 국가 이념을 내세웠죠. 한국도 맞죠. 그런 상황에서 선진적인 미국, 영국의 민주주의를 요구하는 것은 그는 어불성설이 우리의 당시의 국제 환경, 북한의 대남 전략, 엄중한 상황에서 유신 체제의 어느 정도의 뭐 불가피성을 또 우리가 인정할 수도 있다. 그리고 하나 더 추가로 말씀드리면 72년 10월 유신 이후에 제3호 공화국헌법, 유신헌법 발표하잖아요. 12월 27일 날 그날 북한은 김일성이 사회주의 헌법을 제정을 합니다. 그래서 남북한 간에 다 권위주의제인데 북한의 주석제, 우린 유선체제, 권위주의적인 대통령제로 가는데 황장엽 선생이 우리나라에 와서 살아계실 때 제가 한번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는데 김일성의 독재는 국민을 죽이는 독재이지만 박정희의 뭐 독재라, 그건 독재라는 표현을 썼는데 국민을 살리는 독재였다. 그게 양자의 차이다 라고 하는데 황장엽 선생의 말씀을 제가 상기시켰는 거죠. 예, 감사합니다. 시간이 여기서 마무리 예, 그 여러 가지 그 말씀하시고 이런 게 있는데 시간이 딱 계약된 시간이 여기에서 마무리 지어야 되는 미흡한 부분들은 또 남은 것들은 다음에도 이렇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9일 날 박정희 홀에서 두 번째 세미나가 있고 11월 5일 마지막 전체 총괄을 하는 어떤 그 또 세미나가 마찬가지로 박정희 이제 기념관 박정희 홀에서 개최되게 됩니다. 그때도 자리 함께 해주실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이상으로 10월 유신 제 50주년 기념 제 1차 세미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